21세기의 기원전 213년과 212년에 있었던 분서, 책을 불살라 없애는 것이 일어났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작년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성평등 페미니즘 도서 2,520여 권이 폐기 처분됐다. 지금이 독재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과 교육감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 어렵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민주주의가 원칙과 가치지향 없이 다수표와 민원에 끌려다니기에 발생한 일이다. 도지사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보수단체의 민원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부적절한 논란이 포함된 도서를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에 벌어진 일이다. 학교 도서관들은 이를 근거로 없앴다고 한다. 기원전 213년과 기원전 212년에 중국 땅에 있던 진나라의 시황은 사상의 뿌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제자백가의 책을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적어도 진시황은 진나라의 전적과 박사관에 소장된 책, 그리고 의서와 농서 등 실용서는 제외했는데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먼저 없앴다는 점이다. 관료주의의 극치로 공공성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백례시가 우리가 일구어온 대의제 민주주의마저 왜곡한다는 사실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고 한 것은 경기도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라고 지정한 것도 황당하다. 작년에도 전국학부모연합회 소속 보수성향 학부모들과 충북 청주의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학부모연합회 대표는 청주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성을 다룬 117종의 도서를 유해도서라고 지칭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시민단체 꿈키움성장연구소가 충남 지역 도서관에 보낸 공문에 나온 근거는 매우 시대역행적이며 편협하고 황당하다. 공문에는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성혁명적 용어들, 즉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100번 양보해도 다양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성혁명적 용어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 중에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내용의 책들을 없애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디서 자긍심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라며 도서관에서 폐기하라는 것은 UN 인권기구의 결정에 반한다.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UN 인구개발위원회도 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 성과 재생산 건강, 성평등, 그리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있게 대하는 방법 등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에 반하는 공문을 보내 도서관에 있는 책을 폐기하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공공기관이 인권기준에 반하는 민간단체의 민원에 휘둘린단 말인가? 심지어 위 단체가 제시한 도서 목록에는 미국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생애를 다룬 나는 반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책 꽃할머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성소수자 내용도 아닌 일반적인 성평등과 관련되거나 역사적으로 전쟁 시기 성노예로 살며 착취당했던 피해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왜 이 책이 폐기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만여 권을 폐기한 경기도 도서관의 경우에도 성교육과 무관한 교양과학 분야의 책도 있었다. 80권 이상 폐기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는 2013년 독일 올해의 과학도서상을 받은 성교육 책이고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는 우수도서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책이다. 심지어 세계적인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목록에 들어있었다. 도대체 청소년들의 알 권리, 문화적 권리, 읽을 권리, 교육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를 없앤다는 것은 지적 유산을 없애고 지적 연결을 없애는 만행이다. 많은 독재 국가 등 전체주의 국가가 이러한 일을 했다. 나치 시대에도 책을 불태운 일이 있었다.
1933년 5월 나치 추종자들이 베를린 홈볼트 대학 도서관에서 유대인이나 공산주의자, 나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쓴 수만 권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민간 보수단체가 폐기를 주장한 것일지라도 그 발상은 전체주의적이다. 이러한 성평등 도서 폐기는 결국 창작자, 출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도서관에도 들어가지 못할 책을 출판하기를 꺼리게 될 수 있으므로 위축효과를 낳는다. 결국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 7월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근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 어린이 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 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그 근거로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 반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서관 밖에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 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 국제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민간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